201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순천시는 국제적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정원 박람회 랜드마크인 국제습지센터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전남방송본부 이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2013 순천 국제정원 박람회 D-Day 100일을 맞아 조충훈 순천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송영수 조직위원장 등 각 기관장과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원 박람회의 랜드마크인 국제습지센터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국제습지센터는 순천시 5천동 일원의 연면적 9,954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친환경 건물이며 습지의 자연정화 원리와 함께 습지와 생물의 공존 생존 방식을 알려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지영입니다.